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미지가 너무 확확 바뀌네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부드럽게 바꿀 수 있도록 영상에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 프로젝트 컷 편집 창에 가면은 여기 옆에 화살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창에서 또 다른 게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더 있어요. 미디어 브라우저 창도 있고 라이브러리 창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효과를 눌러주면은 비디오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고 비디오에 다른 효과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디오 전환이 부드럽게 되길 원하니까 전환 효과를 넣어서 디졸브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교차 디졸브를 영상에 적용을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꼭 잡고 클릭 드래그 드롭하면은 여기 들어갈게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은 영상이 커져요. 지금 여기 선 있는 데가 잘린 부분이에요. 여기에 교차 디졸브를 꼭 눌러서 마우스로 가져오면 여기 가운데다가 놔줄게요. 그럼 이게 적용이 됐어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 화면에서 점점 밝아지는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는 영상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에 효과 컨트롤 창으로 가요. 우리는 지금 여기 소스 창에 있었는데 그 옆에 효과 컨트롤 창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 효과 창도 못 찾겠고 효과 컨트롤 창도 못 찾겠다 싶으신 분은 여기 위에 보면은 창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파일 편집 클립 시퀀스 마커 그래픽 보기 창에 이제 창 들어가시면 맨 밑으로 가시면 이제 효과하고 효과 컨트롤 창이 있으니까 이걸 누르면은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영상이 이제 까매졌다가 밝아지는 거를 오퍼시티라고 해요. 투명도를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명도를 조절해볼게요. 여기에 효과 컨트롤 창에 가서 불투명도.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토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타이머예요. 모양이 타이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시간 안에 이 효과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타이머를 킬 거예요. 타이머를 키면 여기 네모난 거, 마름모 보이세요? 이게 이제 타이머가 켜졌기 때문에 마름모가 생긴 거고, 여기서는 지금 100%예요. 100%고, 이만큼에서도 이만큼 가가지고 이제 타임라인 키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네모 마름꼴이 하나 더 생겼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커매져가지고 시커먼 데에서 밝아지기 원하니까 여기를 원래 100이었죠? 0으로 바꾸면은 지금 불투명도가 0이었다가 100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숫자도 다시 잘 봐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고 우리 여기에 이제 교차 디졸브도 넣었고 그럼 맨 마지막에 또 안녕 하면서 이제 다시 점점 어두워지게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뒤에 영상에 적용할 거니까 뒤에 영상을 선택하시고 다시 불투명도로 가셔서 여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키프레임이 생겼죠? 이제 맨 뒤에서 어두워져야 되니까 여기는 불투명도를 다 빼줄 거예요. 투명도로 다 들어가게. 그러면 어두워졌죠. 여기서 다시 재생해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다여가지고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점점 시작할 때는 이제 소리가 안 나다가 점점 커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효과 컨트롤에서 하면 여기에 볼륨, 오디오, 볼륨, 레벨로 가세요. 레벨은
애니메이션이 이미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프레임만 추가하면 돼요. 키프레임 추가하고 영상에서 이제 여기서 완 100으로 밝아지니까 여기 이제 다시 키프레임 추가하고 맨 앞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다시 맞춰가지고 여기를 지금 데시벨은 마이너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쭉 이렇게 내리시면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잘 티는 안 나는데 적응했으니까 이제 뒤에도 사운드 키프레임 추가해줄게요. 볼륨, 레벨,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키프레임 추가. 여기는 0 데시벨을 쓰고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쭉. 사운드도 사라지죠. 우리 아까 영상 잘랐잖아요. 이번에는 사운드를 잘라서 배경음악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음악이 필요하니까 일단 음악은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음악을 클릭 하면 음악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음악도 끌고 갖고 왔는데 음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영상은 끝났는데 음악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아까 영상 자른 것처럼 면도칼 도구 클릭해서 영상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자동으로 잘라야 할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상이 잘렸어요. 영상이 잘렸어요. 여기 선이 있죠. 그래서 다시 선택을 누르고 삭제할 부분 선택하시고 이제 딜리트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면 없어져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사라지는데 음악을 갑자기 끝나죠. 얘도 볼륨 조절을 해줄게요. 레벨 우리 다른 데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용해지니까 이제 얘도 여기서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줄였어요. 얘 숫자를 이렇게 올리면은 마우스를 이 숫자 위에 올리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고 그냥 올렸을 때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손을 왼쪽으로 마우스 이렇게 클릭한 채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은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들어볼게요. 음악도 잘 사라졌죠. 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거 지금 있는 요 소스하고 요 내용 자체가 밴드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프리미어 편집하는 동영상 있는 거 밑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연결된 밑에 보시면은 저 소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되니까요.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설치하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죠. 학습이라고 있고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오디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처음 설치하고 나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프로그램이 학습이 뭐냐면은 이 옆에 학습할 컨텐츠들이 있어요. 프리미어를 공부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화면이 좁은데 뭐 이상한 게 많으니까 어려우시니까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집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소스 가져오는 거,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오디오가 되건 이미지가 되건 어떤 것든지 소스를 가져오면 다 여기에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나온 거를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거고 이쪽으로 옮긴 걸 가지고 편집하면 이쪽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도 똑같이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치 한번 해보시고 이제 뭐 효과 넣어보시고 하는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 뒤에도 올려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찍었던 크로마키 찍으신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배경을 빼는 걸 저희가 편집하고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 그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모르시면 다시 한번 그 밴드에다가 뭐 물어보시면은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경 빼는 건 녹색 배경만 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색깔이 단색은 다 뺄 수 있는데요. 단색은. 근데 녹색이 다른 거에 겹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녹색을 많이 하겠죠. 크로마키를 그래서 그 완전히 녹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녹색 옷을 입고 나와서 녹색이 앞에 했으면은 이게 없어져요. 네네. 네. 그렇게 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뒤에 색깔을 뭐 그냥 완전히 빨간색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놓고 다른 걸 입을 수도 있고 이게 그림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그거를 때 한번 해보시고 그게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 같은 거 자기가 혼자서 하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에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조명 켜놓고 뒤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일 때는 이제 그걸 좀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다른 자세한 편집 프로그램 쓰는 방법이나 더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기간이 짧아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뒤에 이제 정규 과정이나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또 있으시면은 저기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생성에서도 거기 이제 20분 넘게 오셨거든요. 생성은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음에 또 신청하시면 약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음에 더 전문적으로 더 듣고 싶으시면은 또 신청하시면 아마 우선적으로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저는 오늘 여기 하고 제가 가야 돼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현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즘 라이브로 모바일로 방송하고 하는 것들을 좀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걸 알려주실 거고 방송을 5년 넘게 계속 그 모바일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촬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하세요. 저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그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바일로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촬영하고 송출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 배울 수 있으실 거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배우셔가지고 그걸 꼭 방송을 하시면 좋겠네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물어볼 게 있으면 아까 딴 거 물어볼게요. 어제 온나 그저께